안녕하세요, 코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트는 폴란드 아르마하비에서 2019년 12월에 발매한 1:72 스케일 호커 허리케인 마크2C 엑스퍼트 세트입니다. 2018년 12월에 1:72 스케일 호커 허리케인 마크1을 신규명으로 발매했었는데요. 1년 만에 새로운 허리케인 기트를 들고 왔습니다. 영국 한남처에서 2020년 2월 말에 구입했는데, 다들 아시죠? 그 문제 때문에 5월 말에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허리케인 마크1의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마크2C도 기대가 되는 품질이라서 구입했습니다. 키트박스를 살펴보면 어둠이 짙게 깔린 야간에 독일 공군의 폭격기를 요격하는 영국 공군의 허리케인 마크2C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 측면에는 이렇고요. 박스 뒷면에는 마킹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살펴볼까요? 박스를 열어보면 투명한 비닐포장 한 개가 있고 런너와 나머지 키트 구성품을 함께 포장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볼까요? 아르마하비 1:72 스케일 호커 허리케인 마크2C 엑스퍼트 세트 구성입니다. 런너는 투명 런너를 포함해서 두 벌이고, 설명서, 데칼, 에칭, 마스킹 실입니다. 키트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런너 1입니다. 허리케인 마크2C를 위한 신규 런너입니다. 건사이트, 프로펠러 블레이드 고정 부품, 로톨 삼엽 프로펠러 블레이드, 스피너, 주익 상부, 가운데는 조종석 바스타브 바닥면 몰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스파노 기관포 페어링, 랜딩 라이트를 분할했고요. 주익 끝에 항법 등은 분할하지 않았지만 투명 부품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에어롤은 분할하지 않았고요. 안쪽 모습입니다. 메인 엔진 기어 수납부 부품, 조종석 시트, 열대용 필터, 동체 스타보드 부품, 프로펠러를 동체 조립부에 끼울 수 있는 부품 설계이고, 오일 디플렉터 링 몰드가 재현되어 있고, 엔진 배기구를 분할했습니다. 수직 수평 미익을 분할했고, 테일 휠도 분할했습니다. 동체 포트 부품, 안쪽 모습입니다. 카울링 측면에 장착하는 이그저스트 안티 데젤 가드입니다. 에칭 부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레이디에이터 그릴, 조종석 바스터브 프레임, 레이디에이터 페어링, 앞부분을 분할했습니다. 러더 페달, 전방 계기판, 조종석 후방 격벽, 메인 엔진 기어 수납장, 가운데는 카뷰레터, 승강타, 이 키트에서 유일하게 분할된 가동이익입니다. 수평 미익, 오프셋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피쉬테일 엔진 배기구, 구멍은 막혀 있습니다. 조종간,
20mm 히스파노 기관포 포신입니다.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왼쪽이 마크 1, 오른쪽이 마크 2입니다. 가운데는 안테나 마스트, 메인 엔진 기어 링크, 메인 휠, 4 스포크이고 자중 변형을 재현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크 2용 테일 휠, 피토관, 스윙 및 러드는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레디에이터 페어링, 주위 카브, 에일로론과 플랩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모습입니다. 메인 엔진기어 수납부의 격벽을 분할했습니다. 메인 엔진기어 스트럿, 메인 엔진기어 수납부 격벽, 조명 러너 T입니다. 캐노피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T3가 오픈 상태, T2는 클로즈 상태입니다. 윈실드, 주위계 랜딩 라이트, 주위계 항법 등이 투명 부품을 사용하려면 주위계 몰드를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동체 배면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라이트, 설명서입니다. 칼라 인쇄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면 허리케인 마크2의 간단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고 엑스퍼트 세트 구성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총 7종의 도료 회사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마스킹 실 정보가 있고요. 주위기 메인 엔진 기어 수납부부터 조립을 시작합니다.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일부 부품, 특히 투명 부품의 부품 번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도색 데칼 가이드 총 4종의 마킹이 있습니다. 에칭입니다. 마스킹 실과 함께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크1 엑스퍼트 세트의 에칭보다는 작아졌습니다. 시트벨트, 전방 계기판, 조종석 주변 디테일, 카브레터 그릴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스킹 실입니다. 모두 깔끔하게 재단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두 세트, 윈실드, 메인 휠, 테일 휠, 주위계 랜딩 라이트를 위한 마스킹 실입니다. 데칼입니다. 테크 모드에서 인쇄한 데칼이고요.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가 들어있습니다. 마킹 4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데칼은 1기분만 들어있습니다. 데칼 품질은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에 발매한 폴란드 아르마 합이 1대 72 스케일 호크 허리케인 마크2C 엑스퍼트 세트 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사인 쿠가였습니다.